유대지경 빛으로 오신 자리.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지이기도 했으나 역시 통치자들의 도시였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세상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돌아갔으며 예루살렘으로부터 발생하는 원심력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세상의 중심으로서 예루살렘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사두개파 지도자들과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바리새파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헤롯이 지은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산헤드린이라는 일종의 통치 의결 기구를 두고 공평하게 예루살렘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종교적인 권력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들은 거의 매일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예루살렘과 유대, 갈릴리 등의 소위 유대인들이 사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논의하고 필요에 따라 결의 과정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은 사실 이 산헤드린이라는 의결기구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습니다. 유대지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전하는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산헤드린의 회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의 손에서 유대인들의 삶이 좌우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사람들 위에 우뚝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큰 사람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중심 산헤드린, 그러나 어두운 곳 산헤드린으로부터 나와 빛이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에게서 구원의 길을 들었습니다. 신앙의 방향은 인간이 선 어둠으로부터 빛이신 예수님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세속의 중심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예수님 구원의 편에서 볼 때 어둠입니다. 우리는 어둠으로부터 일어나 빛이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거듭나야 함의 진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제야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빛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가 빛 대신 주님께 계속해서 나아가기 위해 발버둥치게 하시고 갈망이 넘쳐나게 하소서. 수시로 우리들을 성찰하고 점검하며 빛 가운데로 나아온 자녀들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절망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의 피값으로 허락된 자녀로 살아가는 드림 공동체에 되게 하소서. 오늘보다 내일도 우리를 빛 가운데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